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그리고 이문동 일대입니다. 오늘 코스는 회기역에서 시작합니다. 외대암역을 거쳐서, 외대를 거쳐서, 그리고 한예종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신의문역에서 마무리합니다. 1호선 회기역 이용객은 하루에 대략 4만 명 수준입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어서 주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아요. 2005년에 다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래된 느낌이 들진 않죠. 여기 선로가 있잖아요. 이쪽에 이 양옆이 생활권이 완전 달라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뭔가 바로 옆이니까 같은 생활권일 것 같지만 이 하나를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의외로 좀 크다고 해야 되나? 직장인들도 밥 먹을 때 길 하나를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를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밥 먹고 점심시간에 보통 안 건너요. 자, 이제 여기 해모로 아파트가 나오는데 해모로 아파트 시세는 한번 확인하고 가야 돼요. 여기가 휘경동 휘경 해모로 프레스티지 2020년에 9억이 마지막 거래인데 이거를 가격이라 보기 어렵겠죠? 2년 전이니까. 뭐 이렇다. 여기가 3년차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서울시 부동산이 다 지금 주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저 원인 때문에 저렇게 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그게 2년 전부터 시작된 건지 아니면 1개월 전부터 시작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와가지고 뭐 분석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는데 그 되게 유명한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경영을 할 때 숫자로 하면 망한다. 경제에도 숫자만 보면 망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열심히 들어야지.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그걸 종합을 해서 나만의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아, 시세 비교 단지 저기 있다. 저기 조금 멀리서 볼게 안 보이는데 SK뷰가 있거든요. 여기가 휘경 SK뷰 아파트. 그러니까 34평이 13억 정도. 900세대. 거래량이 6월 달에 13억, 그리고 5월 달에 12억 5천. 작년 9월에 13억. 꼬막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시끄럽진 않네요. 아파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리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밤에는 더 많이 시끄러워요. 고층일수록 더 시끄럽고. 우린 지금 밑에 있잖아요. 방음벽이 완전하게 가려지는 그런 곳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아파트 단지들은 조금 더 많이 체감할 거예요. 아, 또 이런 댓글 달리겠네. 아닌데? 안 돌리는데? 어쨌든 제가 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한 8차선 건너에 지상철이 있었는데 시끄러웠어요. 제 집이 13층이었거든요.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문을 열면 소음이 꽤 크게 들렸어요. 그럼 또 이러지. 에어컨 트는데 문 안 여는데 알았어요. 반박신 입말이 맞음. 여기 가면 바로 외대예요. 가깝죠. 이 휘경 3구역 자리까지 들어오면은 이 일대는 그래도 뭔가 정비된 느낌? 이런 데는 좀 새 건물 있잖아. 여기도 아마 올해 입주인가 그럴 거예요. 요즘은 주거형이라서 좀 크게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보고 사야 돼요. 기대했던 것보다 시세가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오피스텔은 시세 상승을 노리고 본다기보다는 월세로 보는 건데 이제 분양가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시세 상승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잘 알아봐야 돼요. 기대했던 것만큼 안 오른 경우가 많아요. 와, 여기 건물주 한번 찍어주실래요? 동네 분위기 많이 다르죠. 아까 회기역에서 걸어올 때도 뭐 그렇게 엄청 그러니까 발전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여기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죠. 저기 이제 멀리 보이는 게 외대 건물이고 저기 보이는 게 외대 역사인데 길 하나 건너잖아요. 여기는 거의 와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언제 오냐면은 중랑천에 자전거 타러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상가 같은 거 입지 분석 하잖아요. 아파트 입지 분석이랑 상가 입지 분석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상가 입지 분석은 지금 여기 4차선 도로잖아요. 여기 4차선 도로면은 이걸 한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완전 입지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코너에 있느냐, 2층이냐, 1층이냐, 뭐 지나가는 동선이냐, 잠깐 멈출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로열동, 로열층 이런 가격이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엄청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은 절대적인 금액 말고. 근데 상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 위에 공사하는 거 보여요? 이게 외대암역인데 외대암역 역사를 좀 더 확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밑에가 철로잖아요. 아까 회기역처럼 이제 건너올 수 있게. 생활권이 뭐 검정 좁혀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접근성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위로 올라가면 바로 갈 수도 있어. 나름 외대암역이잖아요. 아, 근데 여기 외대암역이 아니고 와플대암역. 와플대학도 있어. 아, 이게 대학교 너무 많은데 와플대학교.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외대 도서관에 와서 이제 외대를 좀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 교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준택이는 생긴 게 특이해서 저렇게 생긴 사람이 또 있구나 싶었는데 주택이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되게 우아하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혹시 회사 그만둔 거 아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안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말 더듬거리면서 얘기했더니 결혼하고 회사 그만두려고 하는 애들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교수님 근근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문 3구역은 일반 분양만 1600세대 이상의 대단지입니다. 최근 홍역을 치른 현대산업 개발 이슈로 분양이 미뤄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맞은편 이문 1구역도 일반 분양 800세대 수준입니다. 여기를 이제 신본관이라고 하고 옆에 이제 유리 건물 여기가 이제 구본관이거든요. 옛날 본관인데 약간 그런 느낌, 그리스 신전 같은 느낌이 나죠. 여기가 학식인데 외대가 경희대를 유일하게 찍어 누를 수 있는 거 학식. 이거는 누구도 부정 못해. 학식이 최고입니다. 아니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된다 이거. 아 진짜 작은 돈인데 짜증 난다. 아 손에 왜 이렇게 힘을 안 주세요, 대표님. 아니 네, 여기 다 올려주시면은 저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크레이저 한번 찍고 싶어서. 이게 뭐예요? 이 크레이저라는 여기 외대 직영점이라 써 있는데 여기가 우리 학교 학생이 만든 커피숍이라고 알고. 아 커피 한잔 마실까요? 알았어요.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냐면 한예종. 지금 옆에 펜스가 여기 보여요? 1 정비 촉진 구역. 드론을 보면은 아까 휘경 3구역, 이문 1구역, 3구역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 따서 쭉 찍었거든요. 진짜 뭔가 느낌이 거의 뭐 미니 신도시 급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화폐 경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폐 경제 시대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피 이런 실물들을 화폐라는 걸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화폐 가치는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물 자산에 투자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훨씬 적더라고요. 여기 한예종. 잘 몰라요, 한예종에 대해서. 주변 인프라다. 미안하네. 한예종 하면은 이런 예체능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탑이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대학교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아까 정문에서 보면은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대학교라고 안 되어 있고 학교가 크지는 않아요. 학교가 크지는 않고 아마 여기 저기 보이는 거 정도가 아마 학교가 다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영재들이다. 예, 근데 대학교는 이 일대의 인프라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대학교라는, 그러니까 특히나 인프라지, 인프라인데 일단 아파트의 인프라라고 보기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의령은
조선 제20대 왕 경종과 개비 선의왕후 어씨의 능입니다. 그래서 왕 이름을 그대로 따다 붙이지는 않고 돌아가셨을 때 시호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능 이름을 짓는 건데 여기 1구역. 임장을 와보지 않으면 여기가 얼마나 큰지 잘 감이 안 와. 아 진짜 크구나.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를 애타게 기다리는지 알겠구나 싶다.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신의문역. 그래서 1구역이랑 3구역이랑 물론 분향시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소음이나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1구역 쓰시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 아파트 시세 궁금한데 하나 볼까요? 여기 레미안 아트리치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21년 7월에 13억.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동네 구경한다고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신의문역 지금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회기역에서 외대역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요. 피경 3자이 그리고 이문 13구역을 다 둘러봤어요. 저희가 동네 임장을 이렇게 찍는 이유는 물론 아파트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거 말고도 그냥 동네 구경 재밌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